일본에서 관측사상 처음으로 중앙대교가 빠르게 무너지면서 대낮도심 한복판에서 나타난 사고에 의해 일본이 충격에 휩싸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틀 전 8월 14일 새벽 4시 6분에는 일본 홋카이도 근처 오호츠크의 남부에서 규모 5.5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지진 발생 지역은 오호츠크의 남부이지만 일본 동북 지역 아오모리현에서도 진도 2의 지진이 발생한 이상 진역이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390km입니다. 최근 계속하여 지진 학자들이 경고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후쿠시마 지역입니다. 얼마 전 8월 4일 목요일에는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5.6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하루 전날인 8월 3일에도 규모 4.8, 그리고 7월 30일 규모 4.1의 강진이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후쿠시마의 다나구라 단층 또는 다나구라 구조선으로 불리는 일본의 후쿠시마현 다나구라현과 이바라키현 히타치오시를 잇는 북북서 남남동 중앙의 단층이 다나구라 단층이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되돌아보면 작년 2월 뉴질랜드 부근에서 규모 7.7의 강진 발생 이후에 후쿠시마에서 진도 6강이 일어났으며, 올해 3월에도 뉴질랜드 부근에서 규모 6.8의 강진 발생 이후에 후쿠시마에서 진도 6강이 일어났습니다. 올 3월 후쿠시마 진도 6강 전에는 약 1년 만에 후쿠시마 옆에 미야기현에서도 진도 4가 일어나고 있고, 7월에도 약 반년 만에 미야기 지역에서 진도 4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상 진역도 오호츠크 해에서 또 발생을 하였습니다. 올해 3월 후쿠시마 진도 6강 발생 직전의 상황과 매우 유사한 상황입니다. 작년 2월과 올해 3월뿐만 아니라 최근의 큰 지진은 뉴질랜드와 바누아투의 큰 지진 이후에 일본에서 강진이 발생하는 일이 많습니다. 약80% 전후가 뉴질랜드와 바누아투 지역에서 규모 6 이상의 지진이 일어난 후, 일본에서 진도 5 이상의 강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뉴질랜드와 바누아투 지역에서 규모 6 이상의 강진이 발생한 이후에 일본에서 진도 5 이상이 일어난 건 아니지만, 지진의 패턴이 매우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동일본 대지진도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규모 6.3의 강진이 발생한 지 15일 후에, 미야기에서 진도 5약이 일어난 후에, 그 이틀 후에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작년에도 뉴질랜드에서 규모 8.1의 강진이 발생한 지 15일 후에 미야기현에서 진도 5강, 규모 6.9가 발생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강진 발생 이후 약 2주 정도는 진도 5 이상의 강진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틀 전인 8월 14일 일요일 저녁 10시 44분 20초에 남태평양 뉴질랜드 케르메덱 제도에서 규모 6.6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인 8월 14일 오후 12시 11분 50초에 남태평양 바누아투에서 규모 5.9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후쿠시마와 미야기현의 강진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은 홋카이도에서 거대 물기둥이 솟아오르고 있고, 오가사와라 제도에서도 해저 화산 폭발로 거대 물기둥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적이 없었던 거대 물기둥이 홋카이도에 출현하여 아직도 물기둥이 치솟고 있습니다. 또한 이상 진역이 최근 1개월 동안 4번이나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가사와라 제도의 토리시마, 이오지마에서도
규모 5 이상의 강진이 연속하여 발생 중입니다. 일본의 대지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